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검단구와 영종구, 재물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관련 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최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다루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제 구부능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이 법률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전체회의에서 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그 인천시 재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이 법률안을 보면 인천 서구를 이 아랍백길을 기준으로 이 남쪽인 서구와 북쪽인 검단구로 나누고 또 중구 내륙 지방, 즉 원도심과 동구를 합쳐 이 재물포구로 그리고 영종 국제 도시를 영종구로 재편해 총 3개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약간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게 수정된 건가요? 예, 수정안이라고는 하지만 뭐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요. 원안에 없던 두 개 법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 시행을 위해 중구와 동구, 서구 등 이 관계기관들이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 추가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새로 생긴 구에서 이 지방선거를 할 경우에는 그 당선자 인수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보완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안의 목적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이번 법률안의 목적을 보면 지역 맞춤형 발전과 주민 편의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이 기존의 행정 체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라는 목적이 큰데요. 이유를 보면 인천이 이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또 도시 자체가 매우 젊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공업 단지 중심에서 항공과 바이오, 금융과 같은 3차,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의 축에 옮겨가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송도나 뭐 청라, 영종 국제도시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뭐 젊은 인구의 유입을 계속 촉진하면서 지금 인천이 이제 300만 대도시로 또 발전한 또 밑바탕이 또 됐고요. 또 여기에 또 검단 신도시와 또 지금 개발 중인 계양 신도시까지 생각하면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 요소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 이 도시 구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한 지자체 내에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된 양상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구도심과 신도심은 각자 이제는 발전 방향도 다르고 또 주민들의 니즈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지자체로 묶어두다 보니 자꾸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쭉 문제가 되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공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약 그대로 이번에 법률안이 나온 겁니다. 네, 이번에 특징을 좀 보면 영종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다가 이제 끼어져 있고 서구 같은 경우 이제 검단구와 경인 아라뱃길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까? 예, 우선 인천 중구의 경우 이 신도시인 영종 지역과 이 내륙인 구도심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말씀 주셨듯이 바다를 두고 또 분리되어 있고요. 반면 또 인천 동구는 항만과 배후시설의 중심 도시로 중구 내륙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또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아예 이 중구에서 영종 지역을 분리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이 재물포구로 이제 개편을 한 건데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신도심인 영종과 구도심인 재물포구를 또 각자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경우에는 인구 60만의 거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아랍백길 북쪽의 검단의 경우에는 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이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서 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백길을 기준으로 남가북의 생활권이 단절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청라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나 또 도시개발로 인해 이 검단구 구민들이 또 느끼는 박탈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서구에서 아예 검단 지역을 검단구라는 이 단일 지자체로 별도 분리해 주민들의 불편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두 개 군 그리고 여덟 개 자치구 체제로 유지가 돼 왔죠. 이것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두 개 군 9개 구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이 남은 절차 궁금합니다. 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인데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수정 가결된 법률안 그대로 법사위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다음 달 9일 열릴 그 국회 임시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법안이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뭐 내년 총선은 일단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치러지지만 2026년 6월 실시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뭐 기존 지자체장 이외에도 새로 생긴 뭐 검당구청장 그리고 뭐 재물포구청장, 영종구청장이 처음으로 이제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요. 그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서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